도둑놈까지 다 담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저도 이제 안녕하세요. NS 스테이 범정수입니다. NS 스테이지만 흑민TV 너무 애청하고 있고요. 역시나 낚시 방송으로 좀 재밌게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흑민TV 화이팅! 오케이!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넘고. 아 재밌겠다. 올리고 내리면 넘고. 올리고 물이 맑은데 그러다 보면 물 속에 있는 돼지 또한 굉장히 긴 거리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차를 보자. 로드를 튀는 박자감은 이제 이 몸과 무게의 밸런스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대부분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이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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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 배가 좌우로 흔들린다는 느낌으로 로드를 이 뒤에 그립 부분을 제 엘보에다가 조금씩 쳐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쉬워요. 손목으로 이렇게 해서는 12시간을 쉽게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겠죠. 무리도 오고 이 로드를 사용해서 액션을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굳이 로드를 사용 안 하고 내 손목을 이용해서 액션을 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나마 이 뒷부분의 그립을 제 엘보에다가 쳐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액션을 줍니다. 일본의 이키하라라는 댐에 촬영을 갔다가 처음에는 하루 동안은 한국 스타일로 낚시를 진행했는데 로프실 했어요. 로프실 했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일본 프로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맑은 물에서 패스를 낚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르쳐준 게 바로 이 미드스트롤링인데요. 거기서 제가 확연하게 느꼈던 게 4파운드 라인과 3파운드 라인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보통 4파운드에서 5파운드 라인을 사용했고 그 일본 친구는 3파운드에서 2파운드 라인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패스가 있다고 쳤을 때 눈에 다 보입니다. 사이트 피싱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캐스팅을 하면은 이 패스는 제 라인이 수면에 떨어지는 이 라인을 보고 이미 도망을 갑니다. 4파운드, 5파운드 라인을 투명 색깔 클리어 라인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을 너무나도 많이 봤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최상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일본 배스를 낚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2파운드 라인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체비로 배스를 꼬셔서 낚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배스가 시력이 그만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은 프레셔가 높은 필드인 게 증명이 된 거예요. 3파운드 라인과 4파운드 라인 단 1파운드의 그 굵기 차이 때문에 베스가 그거를 차별하고 먹고 안 먹고를 구분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게 아 이 미드스트롤링을 내가 좀 제대로 배워서 한국에 가서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구나 하고 이걸 제대로 배워왔는데 역시나 안동댐이라는 필드에서 제가 대회를 진행하면서 사이트 피싱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때까지는 못 낚았던 베스들을 이 채비로는 거의 80% 확률대로 다 낚을 수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미드스트롤링에 대한 채비 설명은 다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봄에 또 좀 많이 사용하는 스플릿 드롭샷입니다. 스플릿 드롭샷인데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특히 겨울이나 봄에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은 이 드롭샷이죠. 이 동접이 달려있고 여기 웜이 달려있으면 그냥 드롭샷입니다. 드롭샷인데 이 스플릿 드롭샷은 웜을 체결하는 부위에 라인을 달아서 조금 더 리드를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스플릿 드롭샷인데 이 스플릿 드롭샷의 장점이 뭐냐면 스플릿샷과 드롭샷의 결합인데 보통 스플릿샷은 원줄에 롬이 달려있고 여기에 그냥 보트로 다는 거죠. 여기에 그냥 보트로 이렇게 다는 거죠. 이렇게 달면은 그냥 스플릿샷이에요. 근데 이 스플릿샷의 단점이 뭐냐 보통 바닥을 끌고 오면서
몸통이 먼저 지형을 입고 그 뒤에 웜이 따라오면서 입질을 받았을 때 베스가 이 웜을 공격을 했을 때 이 봉돌의 무게감을 먼저 베스가 느끼면서 가져간다는 거죠. 맞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스플릿 드롭샷의 장점은 바닥에 봉돌을 찍고 있지만 실제로 베스와 월주는 바로 직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질감 자체, 이물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한번 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봉돌이 먼저 오죠. 봉돌이 오고 뒤에 따라오는 스플릿샷은 놓친 것처럼 뜨게 돼 있어요. 왜냐? 미드 라인 위쪽으로 위쪽이 한 한편 정도 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롭샷처럼 중층을 공략하다가 내가 스틸을 줬을 때는 바닥까지 가라앉혀서 스플릿샷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입질을 했다고 생각을 가정을 했을 때는 원래는 웜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봉돌의 이물감을 느낀 다음에 내 손에 입질이 느껴지는 게 기본적인 느낌인데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몸을 가져간다고 해도 봉돌은 그대로 바닥에 있고 원줄의 느낌을 바로 저 손에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내가 액션을 좀 크게 주고 기어오면 2초, 3초 더 액션이 나오죠. 바로 이게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특히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리액션이 이 스플릿 드롭샷에서 나온다는 거죠. 보통 저희가 드롭샷을 사용했을 때 계속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주는 액션만 나오는 겁니다. 중층을 공략할 수만 있게 한 뺨이나 한 뺨 위에다가 웜을 달아서 계속해서 그 중층만 공략하는데 이 스플릿 드롭샷 같은 경우는 중층부터 중간으로 내가 웜을 띄었다가 바닥을 끌면서 스플릿샷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가운데는 중층을 이용해서 오는 거죠. 이 스플릿 드롭샷은 자, 액션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네, 여기서 그냥 지금 여기는 가져옴이 달렸지만 내가 쉐도우를 달았다. 꼬리가 달린 상황이라든지 쉐도우를 달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중층을 유효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층을 유효시키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말 그대로 놓친 것처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입질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이 평평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해보시면은 이 봉돌이 바닥을 찍고 오면서 중간에 있는 이 웜을 리액션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봉돌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떨어지기도 하고 물속에서 좌우로 튕기기도 하면서 리액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재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실제로 토너먼트에 사용을 해보니까는 베스가 특히 숏바이트죠. 숏바이트를 거의 50% 이상은 이 채비가 없어졌어요. 보통 뭐 캐롤라이나 리그나 스플릿샷이나 프리리그를 썼을 때는 어느 정도 물고 가져갈 때 무게감을 느끼면서 뱉어버리는 현상이 많았는데 지금 이 스플릿 드롭샷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한 박자는 빠르게 챔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봉돌은 중간에 리더가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액션과 그 입질의 감도는 이 원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뭐 스플릿 드롭샷에 관해서 이 책을 아마 처음 보실 건데 좋은 질문하면 또 좋은 선물 기다리는 거 아시죠? 질문하실 분? 걸리는 거예요. 네, 뭐 후드티. 봉돌 무게는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이 스플릿 드롭샷의 장점이 뭐냐면 봉돌은 무겁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겨울에 여기다가 2인치 웜을 납니다. 2인치 웜을. 그럼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베이트라는 14파운드에 굵은 라인의 무게는 2분의 1온스, 1온스짜리 봉돌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달 수 있는 웜은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디코드 차례 겨울 촬영할 때 보시면은 그 3인치나 2인치 정도의 호구, 그러니까 보통 한 이 정도 사이즈, 봉돌보다 작은 사이즈의 웜을 달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드롭샷이다. 그냥 봉투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뭔가 좀 많이 안 맞겠죠. 14파운드 라인에 2분의 1 스폰트 원래 3인치나 뭐 1인치 정도의 스트레이트 홈을 달았을 때는 굉장히 언밸런스한 부분인데, 이렇게 리더를 줬을 때는 이 부분에 10인치짜리 홈을 달든지 2인치짜리 스트레이트 홈을 달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이 장점이 그겁니다. 무게는 무겁게 할 수 있고 아주 굵은 헤비 태클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액션을 주는 홈은 구분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피네스 피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오세요. 네. 예, 조기팀 나오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